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박주민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그리고 수해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국민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치가 좀더 국민 옆에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가 계속 진행되는 도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된 방역조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많은 분들 앞에서 직접 제 의견을 전달할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무척 아쉽지만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공약들을 발표하고 전달해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첫 번째는 300만 당원이 함께하는 그런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 첫 번째 공약입니다. 정당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 뭐 지도부가 강해져야 된다라든지 또는 지도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당은 당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만큼 당원들이 사랑하고 또 당원들과 잘 소통하는 그런 정당이 강한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강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당원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권리당원의 권한과 참여를 우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부 선출 시에 현재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데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높여서 이 등가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등에 있어서도 권리당원의 의사가 좀더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권리당원 만 명이 당 플랫폼을 통해서 청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건으로 최고위에 상정해서 그 결론에 대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원 아카데미를 중앙당 차원에서 그리고 시도당 차원에서 그리고 각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당원들이 목말라 하는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수시로 제때 그리고 항상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향식 의사결정을 위한 정책 전당대회를 정기적으로 열어서 정당의 주요 정책과 정당의 운영 방향을 당원들의 참여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지역위원회 중에서 특히 원외 지역위원회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련성이 높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내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를 만들어서 교육이나 부동산 문제, 그리고 산업정책 등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이야기는 해왔지만 제대로 고치지 못했던 그런 과제들을 국민, 전문가, 그리고 당원들과 함께 고민하도록 하고 이런 고민 과정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면서 상당히 세밀함이 높은 그리고 국민들의 합의 수준이 높은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20대 청년, 30대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는데요. 20대 청년이 이제 공직 후보제로 나올 경우에는 무상으로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30대의 경우에는 반값 정도의 비용만으로도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의원회 공천에서 여성의 비율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략 지역의 여성이나 장애인 등을 우선 공천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 다양한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원과 함께하는 강한 정당으로 성장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 등 국민적 과제 해결에 열심히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을 9월 내에 개정해서 공수처 출범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검찰개혁도 역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우선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을 조정하는 것을 2022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당겨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 및 감사원의 감찰과 감사를 정상화시켜서 기존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21대 국회 내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완전한 검찰개혁까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일하는 국회법을 재발의하고 통과시켜서 국회를 정말 생산성 높은 기관으로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고요. 덧붙여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통과시켜서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 사법개혁, 경찰개혁, 국정원개혁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언론 관련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환시대를 위한 청사진 말씀드리겠는데요. 청사진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저희가 준비한 노동권 강화와 교육개혁, 그다음에 지방분권 강화, 청년에 대한 투자 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그동안 이제 직장 안정, 안전을 위해서 논의되었던 법들을 통과시켜서 노동현장의 안전성을 지키겠습니다. 또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직장 내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위기에 강한 기업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보다 인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지방에 있는 거점 대학을 육성하고 그 대학들을 통합 네트워크로 구성해서 수준 높은 대학들을 많이 만드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입시 위주 교육 시스템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입시 경쟁이 아닌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다운 인재를 육성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지방 분권을 위해서 지방의원에 대한 정책보좌진 지원과 후원의 도입 등으로 지방의 역량을 강화시키겠고 장기적으로는 헌법에 지방분권 등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할 텐데요. 기존의 각종 지원들을 보다 확대 강화하고 청년 미래 지식 SOC 사업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청년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보다 훨씬 더 많은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는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다는 점을 꼭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정책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위기의 시기이자 전환의 시대입니다. 176석을 국민께서 주신 의미도 이 시기를 잘 극복해서 새로운 사회로 시대를 교체해달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전환을 준비해야 될 이 시기, 그리고 전환을 만들어가야 될 이 시기, 미래 비전을 가지고 시대를 교체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저 박주민을 꼭 지지하고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